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영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왔어요. 저는 날씨도 좋고 예쁜 옷도 많아서 가을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치만 피부는 정말 고통받는 계절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자외선이 세다 보니까 열에 의해서 자극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피부 뒤집어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피부 트러블 올라온다고 나는 더 뽀득뽀득하게 씻을 거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난 너무 건조하니까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다 발라바를 거야 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피부가 예민해질 시기에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 올바른 클렌징 그리고 스킨케어 루틴, 저랑 같이 시작해 보실까요? 고고! 우선 피부 관리의 첫 단계인 클렌징 루틴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클렌징은 확실하게 딥클렌징을 해주되 최대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메이크업 잔여물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야 하고 너무 뽀득뽀득하게 씻어내다 보면 피부에 필요한 유수분까지 뺏어가게 되면서 결국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또 건조함으로 인한 과다 유분으로 피부가 예민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바로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인데요. 사실 제 구독자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저의 찐 직업템 중에 직업템이죠. 보통 클렌징 오일이라고 하면 너무 세정력이 강해서 오히려 건조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은 14종의 식물성 오일 함유로 제가 사용해본 클렌징 오일 중에 가장 촉촉한 마무리감이었고 세정력도 너무 뛰어나서 요즘 같은 환절기에 자극 걱정 없이 딥클렌징은 물론 데일리로 모공이나 각질 관리하기도 너무 좋은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저녁에는 메이크업을 했건 안 했건 이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해주고 있고, 아침 세안 때는 이 마녀공장 퓨어 앤 딥 클렌징 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는 동안 얼굴에 쌓인 노폐물이나 피지는 깨끗하게 씻어내주지만 얼굴에 수분감이 남아있어서 세안 후에 전혀 얼굴이 땡기거나 건조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거품도 정말 부드럽고 쫀쫀해서 자극 걱정 없이 세안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 요즘 같은 환절기에 피부가 너무 민감해져 클렌징 폼 사용하기 두렵다 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피부를 깨끗하게 비워내준 후에는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피부가 민감한 시기에는 너무 오일리하거나 과한 영양을 넣어주게 되면 오히려 더 피부에 자극을 주고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르는 화장품 개수는 오히려 줄이는 편이고 대신 확실하게 수분 공급을 해주고 동시에 진정까지 해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마녀공장 히덕하밍 에센스 패드인데요. 제가 최근 스페인 여행 가서 물갈이로 피부 뒤집어지고 막 장시간 비행으로 피부가 많이 건조해졌을 때 너무너무 잘 사용한 제품이에요.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민감해지고 막 가렵고 할 때도 정말 부드럽고 촉촉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패드가 엄청 도톰한데요. 무려 7겹으로 압축된 100% 순면 패드라 엄청 부드럽고 크기도 지름 7cm로 넉넉한 사이즈라 닥톤은 물론 이렇게 반 나눠서 토너팩으로 활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메이크업 전에 수분 공급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전 그럴 때 이 히덕하밍 에센스 패드를 토너팩으로 붙이고 쿨링 스틱을 해주면 피부도 너무 촉촉해져 있더라고요. 토너팩을 해주고 나면 정말 촉촉하게 수분을 머금고 진정된 피부를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패드가 에센스를 너무 잘 머금고 있어서 그냥 봤을 땐 모르는데 이걸 한번 짜보면 정말 엄청난 양의 에센스가 나와요. 이 패드 한 통에 수분 에센스가 무려 265ml, 보통 에센스의 5병 정도의 분량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또 이 에센스가 너무 리치하면 피부가 민감할 때는 자극이 될 수도 있는데 오일 무처방 수분 에센스로 오일에 민감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병풀보다 빠른 진정 효과가 있는 히덕 추출물 함유로 정말 깊은 진정 효과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또 물리적 자극, 마스크 마찰, 열, 급격한 온도차, 건조한 환경 등 총 7가지 자극 상황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해요. 또 엄청 까다롭다는 이브비건 인증까지 완료받은 약산성 패드라 요즘같이 피부 민감해지는 환절기 시기에 사용을 하시면 정말 즉각적인 수분 충전과 즉각적인 진정 효과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렇게 충분한 수분 공급과 충분한 진정이 된 피부를 탄탄하게 보습막을 씌워줄 차례인데요. 너무 과한 유분기가 있는 크림은 오히려 더 자극을 줄 수가 있고 또 너무 끈적거려서 머리카락도 달라붙고 베개에 있는 먼지까지 달라붙고 해서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습력은 확실하지만 흡수력이 좋은 크림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마녀공장 판테토인 크림입니다. 무려 200시간 동안 보습을 유지해주는 크림인데요. 피부 장벽 케어까지 도움을 줘서 진짜 건조하다 못해 가려운 피부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가려움증에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제품이에요. 늘 그렇듯 마녀공장은 피부에 정말 순하고 좋은 성분만 쓰는 거 아시죠? 무향료, 무색소에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정말 요즘 같은 환절기 시기에 너무너무 사용하기 좋은 크림이더라고요. 이 히더카밍 에센스 패드로 진정을 시켜주고 수분 공급까지 해준 후에 이 판테토인 크림으로 보습막을 싹 얹어주면 화장품 바르는 단계는 줄었지만 정말 촉촉하고 하루 종일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교차가 심하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 자극도 심한 요즘 같은 계절에 너무너무 사용하기 좋은 꿀 조합이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환절기 시즌 피부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 올바른 클렌징 그리고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요. 환절기에 피부가 예민해지신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시면 피부가 금방 진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으신 컨텐츠는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빠이앙!